얘기야. 정책 선택을 NPM에서는 개인이 한다라는 거 뭐냐면, 자, 정책 결정을 왜 개인이 하는 거냐 하면은, 왜 개인이 하느냐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교육 서비스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이제 선택을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조화시킨다 그랬지. 정부의 하는 역할은 개인의 선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그랬어. NPM에서는. 그러면 개인의 선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 이게 뭐 교육 서비스도 있고, 보건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양로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가, 정부는 만들어서. 정부, 이, 여기에 이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총 10명 있다고 그래봐. 그래서 여러분처럼 젊은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를 선택하겠지. 교육 서비스 선택한 사람 셋. 그 다음에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보건 서비스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은 양로 서비스를 선택할 거고. 이렇게 선택하잖아, 그지? 어? 이렇게, 이거는 뭐, 이 조합은 얼마든지 숫자를 바꿔놓어도 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 거니? 교육 서비스를 다섯 단위 교육 서비스, 한 단위라고 생각하고 다섯 단위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서비스는 세 단위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단위의 양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돼버린 거지. 어? 그렇죠? 정책 결정은 누가 하니? 누가 한 거야? 개인이 해버린 거야. 근데 개인이 이게 서비스의 선택지만 이렇게 주고 정부는 실제적으로 몇 단 구체적으로 몇 단위의 교육 서비스를 얼마만큼, 복지 서비스는 얼마만큼, 양로 서비스는 얼마만큼 이런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이 결정해버린 거야. 자, OPA에서는 누가 이거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지? 선출직 공직자가 결정해버리는가, 그지?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하는가. 아, 우리는 이렇게 대충 뭐, 지역 구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교육 서비스는 다섯 개 정도, 정도 제공하면 될 것 같고, 보건 서비스는 3개 정도 제공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냥 줘버린 거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지 이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을 OPA에서는 누가 결정하지? OPA는 정책 결정을 누가 하냐? 정책 결정을 누가 하느냐? 정책 선택이 정책 결정이지. 누가 해? 선출직 공직자들이 결정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NPM은 개인이 결정해 버리는 거야. 개인 고객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개인이 다섯 단위 써버리면 다섯 단위의 교육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다섯 단위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할 것을 결정해버린 거. 열 단위일 수도 있지. 개인이 결정해버린 거. 몇 단위 할 것이냐, 어떤 서비스를 몇 단위 할 것이냐를 갖다가 누가 결정하냐? 고객이 결정한다.
그리고 이 선택지를 줄 때, 선택지를 교육 서비스 이렇게 선택지를 줄 때 누구의 의견을 수요 조사를 해서 누구로부터 고객에게로부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지, 그지? 시민헌장 생각해봐.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고객이 하는 거지. 이해되니? 이제는? 어? 고객이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OPA에서는 솔직히 공짜가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물론 자기 어떤 선거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지만은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선출직 공직자야. 그다음에 MPS는 누가 해? 정책 결정을 누가 해? 시민인데 우리가 더 얘기해서 정치 공동체. 공동체 전체가 결정하지. 홀리스이지. 정치 공동체가 결정하지. 여기서는 정책 결정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누가 하느냐? 정책 결정의 성격. 성격은 정책 결정은 정치적 선택의 대상이야. 그지? 정책 결정은 정치적 선택의 대상이야. NPM에서는 시장 선택의 대상이야. 시장이 선택해. 정책은. NPS는 얘네도 정치 공동체가 하니까 정치적 선택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NPM은 어떻게 되세요? 정책을 정치적 선택의 대상에서 시장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 이해돼? 어? 이해되지? 정치적 선택의 대상을 시장 선택의 대상으로, 정책을 정치적 선택의 대상에 시장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려는 거고, NPS는 시장 선택의 대상을 정치적 세상으로 다시 환원시키려는 거. 그런데 이 정치적 선택하고 이 정치적 선택은 틀려. 어떻게 틀리지? 그러면 얘하고 이거하고 같냐? 이거하고 이거 같아? 아니지. 이 정치적 선택은 누가 하는지? 누가 큰 역할을 하지? 제일 큰 역할. 역할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응? 선출직 공직자. 자, 임명직 공직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응? 정책 결정 단계에서. 하긴 하는데 약간의 역할을 하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니? 임명직 공직자보다는 선출직 공직자가 더 많은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근데 얘네들도 임명직 공직자도 약간의 역할을 해. 언제 역할을 하지? 아, 집행 과정에서 잔존하는 재량을 통해서 법과 공익을 구체화시킨다 그랬잖아. 법이라는 거 정책이지. 어? 법과 공익과 정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어떻게 돼? 정책을 일부는 결정하네, 그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단계는 언제지? 정책 결정에서 약간의 역할을 해. 그 대신 지배적인 역할, 압도적인 역할은 선출 공직자가 해.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킴으로써 정책 결정을 관여하고 또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언을 하잖아. 선진출 공직자들이 법과 정책을 만들 때 행정 전문직 공무원들이 행정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잖아. 그 두 단계에서 하는데 그거는
크게 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출 공직자에 비해서 제한된 역할이지. 여기서 시민은 어때?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있어 없어? 어? 시민. 없어. 시민들은 선거해놓고 나서 싹 없어져. 다 언제 나타나니? 4년 후에 다음번 선거에 나타나. 선거에서 선출 공자 뽑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봐. 지켜본 다음에 4년 후에 다시 선거에 나타나서 선출 공직자를 징계하든지 수용하든지 승인하든지 그 정도의 역할이야. 거의 없어. 집행 과정에서도 어떻게 돼? 배제시키려고 그래. 배제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있다 그래. 거의 없어, 그지? 어? 이건 크고 이렇게 돼, 그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NPS에서는 누구 역할이 가장 커? 시민이 전면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크게. 그다음 누가 역할을 해? 이 셋 중에서 누구 역할이 더 커? 임명직 공직자지, 그지? 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하는 결정하는 과정을 그것들이 민주적 규범 공익이나 민주적 규범과 가치에 부합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 그지? 역할을 하지, 어?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역할도 하고 시민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 프로세스 전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교정해 주는 역할도 하고 하지. 어? 그렇지만은 얘가 시민이 핵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지? 그리고 여기서 임명직 선출직 공직자는 잘 안 보이지? 거의 안 보이지? 그렇지 않냐? 역할은 좀 하지, 그지? 정치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비판이,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NPS.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NPM은 누구 역할이 있냐? 제일 커? 고객이지. 개인 고객, 그지? 고객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 고객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맞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명직 공직자들이 뭘 해줘? 선택지를 제한해 주는 거죠. 정책을 구조화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시민 전체는 어디 갔어? 시민은 어디 갔어? 시민도 없고 임명직 선출직 공직자도 없지, 이제 없지 거의. 눈에 안 보이지? 시민 전체는 어떻게 돼? 시민 전체 개념이 없어. 공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개인은 분석, 핵심적인 분석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 외에는 어떤 것도 가정하지 않는다 그랬어. 개인의 선호가 합쳐져서 사회 전체의 선호가 되는 거고. 개인의 이익이 합쳐져서 사회 전체 이익이 되는가. 사회전체 선호나 사회전체 이익은 어떻게 해? 개인의 이익으로부터 철저하게 파생돼서 나오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파생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알겠니? 개인이 NPM에서 개인이 정책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알겠냐고. 알아야 돼. 이 시점에서는 알아야 돼. 자, 이제 그 우리가 혹시 질문? 공익에 관련해서 질문.
이론이라면은 현상을 관찰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 이론이나 신공동 서비스론 같은 거는 어떤 뭐랄까 현상을 관찰해서 만든 이론이라기보다 약간 행정학의 구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둘 그 그 어 이 세 가지 이론의 이제 이론이 수행하는 기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이 수행하는 기능을 크게 보면은 하나는 현상을 기술하는 거. 현상이 이렇다. 어? 현상이. 그 다음에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처방을 하는 거. 처방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 기술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로 경험적 연구라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지. A와 B의 관계는 이렇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 기술하는 거. 이게 이제 경험 이즈야. 이즈로 연결돼 있어. 예를 들어서 경험적 연구는 어떠냐면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진술문이야. 진술문을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 교육 수준이라는 거하고 소득이라는 두 변수를 관계를 설명하는 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 이걸 이제 경험적 연구라 그러고 규범적 연구는 이 처방 관련된 규범적 연구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이 A와 B의 관계, A와 B는 이러한 관계 있다. 이즈지, 그지? 어? 그지? 근데 얘 규범적 연구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A가 선택돼야 된다. O2야, O2.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A라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규범적 연구는 주로 어떤 학문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겠니? 어? 어떤 학문이 이런 연구를 하겠어? 많이 하겠어? 철학.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학자들 맨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사회는, 사회제도는 어떻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느냐? 다 O2야, O2. O2. 기술하고 이론의 이제 두 가지 기능인데 우리가 지금 세계 이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니? 이게 강해. 정부를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둘 다 다 뭐니? 행정 개혁 모델이야. 셋 다 다. 행정 개혁 모델이야. 여러분들 행정 개혁론 배우잖아. 사실 이 세 가지 쫙 강의해도 상관없어. 정부를 조직화하고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냐, 그지? 다 규범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OPA도 그 전에 행정 실제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그 전에 행정 현실은 뭐였지? 어떤 거였어? 역관제도로 대표될 수 있는 거지. 역관주의적인 정치 행정 시스템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유차 얘기하면은. 지방행정 시간에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 이제 우리 행정학이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니야? 머신 팔리틱스 이거 들어봤어? 머신 팔리틱스가 스포일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역관제도가 머신 팔리틱스적인 이 정치 형태야.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져. 어? 그러니까 이 머신 팔리틱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역관주의적인 정치 행정 시스템하고 비슷해.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OPA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OPA 근데 OPA의 전통적 행정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또 개혁하기 위해서 NPM이 나온 거고, 그지? 그지? NPM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MPS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세 이론 다 있잖아. 규범적인 연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제도를 행정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처방을 하지. 그러니까 규범적 연구의 속성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연구는 이 두 가지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것도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 레셔널하다, 셀프 인터레스트하다, 유틸리티 맥시마이징하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 가정으로부터 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컴포넌트가 뭐였냐면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됐니? 어? 알았어?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기계 정치가 뭔지 기구 정치라고 부르기도 해. 이걸 찾아봐봐.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1900년도 일어났던 그 리폼 무브먼트, 개혁운동 또는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라 그래. 이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프로그레시브. 어? 진보 운동. 이것이 머신 팔리틱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된 운동이야. 그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가 대표적인 게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 무브먼트가 어떤 게 이제 과학적 관리야. 과학적 관리야. 과학적 관리고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그게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의 구성 요소들이야. 정부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됐니? 다 규범적 요인들이 다 들어있어. 어? 우선 봐봐. 규범적 요인을 피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OPA는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야? 이피션시지, 그잖아. NPM은 걔네도 이피션시지. 어? 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잖아, 지금. 뭔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 규범적 연구 아닐 수가 있니? 핵심 가장 있잖아. 이 연구들이 규범적 연구들이야. 다. 연구의 이론의 속성 중에서 규범적인 속성, 규범적 성격이 가장 강해. 그런데 규범적 성격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밑에는 아까 경험적 연구, 경험적이지. 경험적 속성들도 들어가 있고 같이 혼재하는 거지. 근데 규범적 속성이 강해. 그렇게 보면 돼. 어떤 이론들인지 간에 철학도 마찬가지야. 철학도 오로지 완벽하게 규범적 그런 규범적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철학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려면 어떻게 되니? 인간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다 부분이 뭐냐? 경험적 연구. 경험적 속성이 돼버리는 거. 그리고 또 질문. 질문해봐. MPS가 행정학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목표? 궁극적 가치, 행정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가장 뭐랄까. 뭐? 행정은 이래야 된다는. 뭐라 그랬니? 내가 뭐라 그랬어?
행정의 가치가 뭐야? NPM이 지향하는 최고의 행정 가치가 뭐야? 어? 뭐? 잘 안 들려. 얘기해봐. 뭐? 효율성? NPS가? 지금 NPS 물은 거 아니니? NPS. 공익. 그래, 바로 공익이야. 공익이 중심, 공익이 행정 서비스와 정부 과정을 지배하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있지.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그랬어. 공익,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민주적 규범 내지 가치. 그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다 이미 얘기했어. 민주주의. 공동체. 공동체적 규범과 가치. 한 가지가 아니지. 여러 가지 가치. 민주적 가치와 규범들이야.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 더 구체화시키면 정의, 형평성, 공정성, 공익, 집단적 가치, 집단적 규범 이런 거. 시민 정신. 그게 NPS가 추구하는 가치야. 됐냐? 이미 얘기했잖아. 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책임성으로 넘어가. 이거 뒤에 보이니? 글자는 보이니? 보이지? 보이지? 이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사실은 여기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프리드리 모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임성은 행정의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래. 책임성. 그래서 책임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왜 핵심적인 문제냐? 정부 조직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그지? 정부 조직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잖아. 그지? 정부 조직을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지? 국민. 그 다음에 누가 정부 조직을 만들었어? 국민에 의해서 만들었지. 그리고 정부 조직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야. 주권자이라는 것은 저 안에 오브가 들어있는 거지. 정부 조직은 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설립됐고 정부 조직은 국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은 국민이 소유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란 말이야. 책임성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성을 그러면 책임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책임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책임성이란 뭔가 가장 편하게 내릴 수 있는 정의는 뭐냐면은 행정가나 행정기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책임성이야. 설명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은 account for야, 그지? 설명하다. 그래서 책임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accountability.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평범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평범한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정의. 책임성이 뭐냐? 행정가나 행정기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두 번째는 조금 더 전문화된 데피니션은 요거는 롬잭이나 잉그램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는데 책임성이란 공공기관이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 조직의 내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기대를 관리하는 정도 얼마만큼 기대를 조직 내외에서 제기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기대. 공공기관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줘야 돼. 이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조직 내외로부터. 조직 내일 수도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직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조직 외에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조직 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조직 내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 상관은 부하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것을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와 관련돼 있다는 거지. 관리라는 것은 관리라는 매니저라는 단어 썼는데 이거 충족이라고 표현해도 돼. 공공기관이나 구성원이 조직의 내외에서 자신들한테 제기되는 다양한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 책임성. 많이 충족시키는 기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를 많이 충족시키면 충족시킬수록 책임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해.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오웬 휴라는 사람은 책임성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정부의 행정 부분과 정치 부분과 연결시키는 기능이래. 행정 부분에 행정기구가 있잖아. 행정기구. 정치 부분 안에 누가 있니? 궁극적으로 누가 있어? 국민이지. 이걸 행정 부분과 정치 부분을 링크 시켜주는 기능을 책임사라고 그래. 저 안에서 풀으면 있는 거지. 행정기구가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느냐. 그거지. 국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느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책임성 그러면은 영어 단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 Responsibility 와 Accountability.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뭐 책임성, 책무성 이렇게 표현하니? 어떻게 표현하네 저거? 어떻게 표현해? Responsibility가 책임성이니? 그 다음에 Accountability는? 책무성 이렇게 표현해? 둘 다 책임성이야. 그냥 책임성으로 보면 돼. 둘 다 책임성. 그런데 이 accountable하고 responsible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면은 responsible 용법으로 얘기하잖아. 영어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responsible for things 다음에는 things 사물이 나와. 어? 사물. 그다음에 accountable 다음에는 whom이 이거 사람이 나와 사람. 자, 여러분들은 뭘 할 책임이 있지?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될 책임. 아주
아주 저기 아주 모험적인 학생이야. 여러분들 뭘 해야 되지? 학교 수업을 들을 수업에 빠지지 않을 책임. 그지? 행정학 이론 수업을 등록할 책임. 등록해서 빠지지 않을 책임. 수업 시간에 경청해야 될 책임. 예습해야 될 책임. 복습해야 될 책임. 이거지, 그지? 어? 다 책임이 있어.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것은 롤이잖아, 그지? 아버지의 롤이 있지. 엄마의 롤이 있지. 학생의 롤이 있고 선생님의 롤이 있고 다 그 사람도 어떻게 돼? 그 롤에 기대하는 역할을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그지? 그걸 해야 될 책임이 있어.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 기대가 있잖아, 그지? 아버지라는 역할은 이렇게 해야 돼. 엄마라는 역할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대가 있잖아.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Responsible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책임지지? 밑에 있는 Accountable to는 누구야? 누구한테 책임져? 왜 그런 일을 왜 해? 누구한테 책임을 지냐? 밑에 있는 Accountable to whom?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져? 아무나 안 줘? 없어? 없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등록금 대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accountable to your parents 안 해? 완전히 이거 저번에 나사 빠지는데 얘네들이 지금 accountable to whom? 그지? 그 차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구분하지 마. 그냥 책임성으로 해. 영어의 용법이야. Accountable, 어? 거기에 대해서 저런 것을 함으로써 누구한테 대해 책임을 지니?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어. Accountable to society, 그지? Accountable to, 그 다음에 your patrons. 그지? Accountable to your teachers.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지? 보통 사람이 와, 사람이. 아니면 또 그게 professional standard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생의 윤리 기준에 맞기 때문에. Code of conduct. 행위 윤리 기준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 기준에 책임지는 거지. 꼭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훔이라는 것이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주로 사람이 오는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걸 기준을 충족시킨다. 기준에 대해서 윤리적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윤리 기준에 책임지는 거지. 윤리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responsible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냐? 어? 이게 가장 있잖아. 그래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뭐 책임성, 책무성. 말도 안 되네. 책임성이야, 둘 다. 어?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있지?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읽어봐봐. 그러면은 탁탁탁탁탁 맞아. 영어가 어떻게 단어가 responsible하고 accountable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저거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어?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책임성. 어? 둘 다 책임성이다. 근데 책임성이 이제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의 차이가 있어. 우선 우리가 이제 책임성이라는 것은 책임성은 정부 조직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렇지?
행정 파트가 정치 파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지? 이 관계는 우리가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에 비춰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정부 조직 국민과 정부 조직과 국민과의 관계는 여기서 누가 대리인이지? 정부 조직이지. 대리인과 주인 간의 관계로 간접될 수 있지, 그지? 어? 여기서 대리인은 뭘 해야 되니? 정부 조직. 대리인이 정부 조직이지. 정부 조직 또는 행정인. 행정인. 행정인은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하고 할 의무가 있지. 할 책임이 있는가, 거기서. 할 책임이 있어.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국민한테 설명해야 돼, 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영어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대리인은 인 정부 조직은 국민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된다. Responsible for, 그지? 앞에는. 어? Responsible for 아니야? Responsible for 뭐 meeting 또는 satisfying people's public interest 이렇게 쓰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설명은 뭐니? If not, they should be accountable to people. 그, 알겠냐? 의미를 responsible하고 accountable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하고 이제 이 정부 조직과 국민과의 관계 줄인 대리 이제 정부 조직. 정부 조직 또는 행정인. 여기 얘네들이 대리인이고 주인과 관계하고 같아. 이 대리인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돼. 만약에 못할 경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이 주인과 대리인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책임성의 문제가 유발돼. 문제가 생겨나. 그렇지? 둘이 같은 몸이 같은 존재다 그러면 책임성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주인 동시에 대리이다 그러면 책임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틀리기 때문에 주인 대리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항상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행정 시스템이 행정 조직이 책임성의 문제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행정 조직은 항상 책임성에 왜냐하면 주인하고 행정 조직은 다른 몸이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해. 그런데 이런 책임성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공공 부분의 경우 책임성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민간 부분에 비해서 공공 부분이 대리인인 정부 조직이 대리인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 우리가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가 생길 에이전트 문제가 생길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대리인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걸 가능성이 더 높아. 그걸 뭐라 그랬지?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영어로? 어? 뭐라 그랬지? 영어로 뭐라 그랬어? 영어로? 쇼크라 그랬지, 그지? 어? 쇼크. 요걸 이제 다른 말 표현하면 모랄 하자드.
모랄 하자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도덕적 회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죠. 모랄 하자드. 왜 그럴까? 주인과 대리인의 이렇게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민간 조직하고 고개 요 관계도 주인 대리인 관계지. 그죠? 얘도 지금 고객도 민간 조직도 고객의 눈을 피해서 쇼크할 수 있어. 모랄 해제에 빠질 수 있어.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게 더 이쪽이 얘 이쪽보다도 더 그런 모랄 해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야. 정부 조직이 국민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이쪽이 더 정부 조직이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보다도 대리인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럴 해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얘네들한테 옮기면 되지. 그지? 또는 정부 조직의 운영을 시장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주장하는 것이 NPM이야. NPM이 공공 부분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 부분을 준시장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책임성 확보와 관련돼 있어.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보다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 부분을 준시장화 시켜야 된다. 책임성 확보와 관련돼 있어. 궁극적으로 책임성 확보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왜 어렵냐? 이제 그게 여기 나와. 왜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지.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모랄 해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가 뭔가. 공공 부분이. 첫 번째.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에 비해서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이 정부 조직을 통제하려는 관심과 동기가 약해. 여러분들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의 주주가 돼 있다고 생각해봐. 주주들은 자기하고 딱 관련돼 있지. 기업이 제대로 운영 안 하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배당을 적게 받는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감독 감시를 강화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일반 국민은 정부 조직에 대해서 통제하는 관심이 약해. 그냥 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대리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들 간의 이해관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어. 어느 경우가 일치하지 않을까? 예를 한번 들어봐. 민간 부분에서는 주주들 간에 어떤 주주는 주주로 있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그 일치해. 그런데 공공 부분의 주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틀려.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 이미 고객 서비스 구현의 어려움,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일부 설명했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주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질 않아.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냐? 야, 규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하고 둘은 어떻겠냐? 완전히 저거지. 상극이지. 그렇지 않냐? 그럼 납세자의 이익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같냐? 납세자는 세금을 좀 줄이려고 그럴 거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해관계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규제 같은 경우는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반돼, 그지? 근데 저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지.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거의 대부분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 다시 말해서 대리인들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그 높은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공공 부분이. 세 번째 이유는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파산 위험성이 낮아.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정무조직과 구성원들이 모랄 해줘야 돼 빠질 가능성, 자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 안 하니까.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CEO가 만약에 기업이 파산하면 어떻게 해?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업을 파산시켰다라는 그 오욕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 평생. 그러니까 모랄 해줘야 돼. 여차 잘못하면은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직장을 파산하게 만든 장본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구나. 내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안 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뭐라 해줘야 돼 빠지지 못한다는 거. 공공 부분에 비해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 책임성의 유형. 책임성은 이제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로 유형화 시킬 수가 있어. 근데 대표적인 그 유형화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프리드리히하고 파이너. 이 둘 사이 이제 고전적 논쟁이지. 책임성이 어떻게 책임성을 이게 다 뭐와 관련되냐면 책임성을 확보 어떻게 확보하느냐. 확보하는 수단과 관련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는 뭐 책임성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어. 벤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먼이라는 사람도 책임성을 유형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시킬 수가 있어. 근데 두 가지 형태만 보여주겠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유형화시키는 방법이야. 하나는 주관성 책임성과 객관적 책임성으로 유형화시키고 있는 이렇게 유형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료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또는 전문적 책임성 이렇게 유형화시킬 수도 있어. 두 가지만 보여주고 이런 책임성, 이렇게 유형화된 책임성이 OPA하고 NPM하고 NPS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할 거. 근데 이 유형화가 결국은 책임성 확보와 관련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책임성과 객관적 책임성이 나눠지고 민주적, 관료적, 법적, 정치적 전문적 책임성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이 책임성에 관한 고전적 논쟁. 이게 프리드리히하고 칼 프리드리히하고
허만 파이너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책임성의 성격에 관련해서 책임성의 확보 수단과 관련해서 오래전에 세 개의 논쟁을 벌였어.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행정가들이 행정 활동에 재량이 수반돼. 불가피하게. 그지? 불가피하게 재량이 수반돼. 그리고 그 행정 재량이 점점 커져가. 현대 사회로 가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은 선출되지 않아. 선출되지 않아. 선출 안 된다면은 어떻게 이들의 재량이 민주적 이상에 맞춰 책임 있게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인가요? 행정 재량은 분명히 있어, 그지? 그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래서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지도 않아. 어? 행정 재량은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어. 행정재량은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되고 그리고 또 행정재량의 범위는 현대사회로 갈수록 점점 많아져. 그런데 행정재량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지도 않아. 근데 이들의 그러면 나오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 재량을 어떻게 민주적 이상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할 것이냐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되지 않겠냐? 재량은 있는데 아무한테도 책임 안 져.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없어.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 내버려둬? 아니지. 내버려둬 그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의식이야. 책임성 행정 공무원들을 이 행정 재량을 민주적 이상에 맞게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여기는 이제 기본 조절 깔려 있는 건 뭐니? 행정 재량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거지. 행정 재량은 불가피하다는 거. 행정재량은 불가피하고 행정재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쟁인데 하나는 책임성 확보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부 통제에 맡겨야 된다. 내부 통제라는 것은 행정공무원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들의 양심과 전문가적 판단이 맡겨야 된다라는 거야. 내부 통제. 스스로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는 입장과 아니다. 내부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하고 똑같다. 외부에서 통제해야 된다. 행정재량이 민주적 이상에 맞게 사용되도록 외부에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 통제해야 된다. 내부 통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프리드리고 외부 통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파이너야. 내부 통제를 주장하는 내부 통제를 주장하는 프리드리히는 강조하는 책임, 프리드리히가 강조하는 책임성이 내부 통제 주관적 책임성이라고 불러. 그리고 허만이 강조하는 책임성을 객관적 책임성이라고. 요거는 뒤에 부분 설명하면 알게 될 거. 프리드리히 프리드리히는
이 사람은 정부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되면서 행정 재량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행정가들이 행정 재량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선출직 공직자가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가지고 있는 행정 전문가한테 재량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임하는 것이 행정 책임성 확보하는 최선이다.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최선은 뭐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행정 전문가, 프로페셔널들한테 재량을 부여하고 그들한테 그 재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 그래서 그 반면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들한테 그러니까 행정 공직자들한테 재량을 주고 그들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라 이거. 그것이 외부 선출직 공직자가 통제 행정 재량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 권한을 주고 재량을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그 재량을 통해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그들의 재량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선출직 공직자가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더 나은 방법은 내부 통제에 맡겨야 된다는 거. 내부 통제. 전문가들의 양식과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에서 외부 통제를 통해서 행정 책임성 확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구태의연하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외부 통제를 통해서 행정 재량을 축소하려고 막 그러잖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지. 행정 재량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다 감시하냐는 거야. 선출직 공직자가.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선출직 공직자가 행정 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려고 들면은 현대 사회의 그 복잡한 문제를 탄력적이고 유동 아주 신축적 있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결국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가들한테 재량을 주고 스스로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행정 재량을 주더라도 반대파는 이제 험하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외부 통제. 행정 전환을 주니까 남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직면하는데 재량을 줘서 남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행정 전문가는 행정 재량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남용하지 않고 전문적 업무 수행 기준과 전문적 행위 규범에 따라서 행정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이거. 미국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 중에서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그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은 주로 토목공학과 나온 사람들. 뭐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공학과 나온 사람들. 이 공직자로 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로이어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경공학 하면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환경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과에 속해 있는 토목공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토목공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토목공학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해요. 공직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교육 받는 동안에 도로를 건설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프로페셔널 기준이 있어. 업무 처리 기준이 있어.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행위 규범이 있어. 그거를 대학을 다니면서 배워. 꼭 의사들이 그러는 거하고 비슷해. 의사들이 뭐 히포크라테스 그게 이제 행위 규범 아니냐, 그지?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할 때 따라야 되는 어떤 프로페셔널한 기준이 있잖아, 그지? 어? 진료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완전히 판에 박힌 그런 진료 기준이 있어. 그게 프로페셔널 스탠다드야. 진료를 할 때 눈을 먼저 보라든지 이런 모듈이 있다고. 환자를 진단하는 모듈이 있어. 그게 프로페셔널 스탠다드야.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히포크라테스 자기네 나름대로 윤리 기준이 있어. 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돈을 내지 못할 경우라도 우리가 진료를 한다. 이런 행위 규준이 있어. 근데 그 기준이 행위 기준과 행위 규범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 몸에 체화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직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에 가입을 해서 계속 다녀.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에 가입을 해서 토목공학 모임 그러면은 토목공학 하는 그 토목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은 다 그 토목공학 어소시에이션에 가서 논문도 발표도 하고 또 논문 발표도 듣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새로운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를 배우고 새로운 프로페셔널 코드 오브 컨덕트 행위 규범, 놈 오브 컨덕트 이런 거를 배워서 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행정 재량을 부여하더라도 그 남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재량을 부여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위 프로페셔널 코드 오브 컨덕트와 프로페셔널 스탠다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냐? 어? 그래서 행정 재량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지도 않지만은 억지로 통제하려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도 않는다 이거. 행정재량 부여해라 이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사들이 정해진 어떤 프로페셔널 스탠다드가 있고 프로페셔널 노엄 오브 컨덕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자를 수술한다든지 환자한테 대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비난받겠냐? 환자를 처리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 딱 그 환자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판에 박힌 그 모듈이 있거든. 그거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입각에서 도출된다고. 그 거기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진단하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지?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겠니?
동료 전문가들한테 비난을 받아. 저 사입이다. 쟤는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지네 멋대로 지 마음대로 환자를 진단한다든지 인정되지도 않은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과 기술에 비춰봐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경우에는 급기야는 그 단체로부터 추방될 수도 있어. 변호사 자격증 박탈, 의사 자격증 박탈. 예를 들어서 의사가 구술을 하는 거야. 환자가 오면 박탈당하잖아, 혹시? 예, 프리드링은 행정 전문가들은 조직의 상관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동료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다 이거. 상관이 뭐라 그런 것보다도 동료 전문가들이 비판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재량을 부여한다 그러더라도 행정 재량을 부여해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 재량을 마음대로 남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지멋대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할 경우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적 단체로부터 전문가 동료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잘못하면은 추방당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 정신이지. 주의라고 해도 되고 전문가 정신 또는 크래프트맨십이야. 장인 정신이라고. 장인 정신. 전문가 정신 또는 장인 정신이 행정 책임의 초석이 돼야 된다. 행정 재량이 무서워서 일일이 통제하면은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전문가들한테는 오히려 행정 재량을 주고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득한 전문가적 기준과 전문가적 행위 규범에 따라서 일을 처리로 하는 것이 복잡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남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신이 소속한 전문가 단체 또는 동료 전문가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않는 끊임없는 않는 그런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 이 말이 되지 않니? 의사들이 지멋대로 하는 의사 봤어? 의사들은 위암 그러면 위암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위암 환자를 딱 모듈이 있어. 근데 그 모듈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협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치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몰리고 급기야는 방출될 수 있다 그지. 그것이 심리적인 제약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 행정 재량을 행정 공무원한테 부여하고 그 재량을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맡기더라도 그것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야. 눈에 보지 않는 행위 규범이나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로부터 이 사람들은 계속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하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파이널로 넘어간다.